이촌동 현대맨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촌동이라고 하면은 부촌이죠. 대표적인 부촌인데 여기가 이제 한가람 아파트, 뭐 이촌 강촌 아파트 이런 데 다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주변을 이제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신동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 이제 그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한강 조망이 또 대부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사업 수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이제 한강 변 왕궁맨션이라던가 뭐 반도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한강맨션 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저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죠. 이 현대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촌동 그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가장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공사 시작해서 가보시면은 그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어요. 여기 입주 연도가 74년도거든요. 그리고 세대수는 653세대, 뭐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세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은 대형,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한 20% 정도 이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은 한 38평대부터 이제 일반 분양이 평형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가격은 지금 18억에서 33억. 이게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층수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뼈대만 남기고 다시 이제 고쳐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가가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제 고가가 지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기 이제 조망, 그 고가 조망이 되는 그런 단지들, 그 저층 단지들은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여기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을 보시면 뭐 이런 형태로 그 용적률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현대맨션이 200%가 넘지만 낮게 볼 정도죠. 그래서 다 300%가 넘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촌 루에 이제 지어지고 나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죠. 리모델링은 사실 이제 그 뼈대만 남기고 고쳐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층수를 뭐 높이기가 좀 어려워요. 수직 증축도 이제 층수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별동 증축을 하거나 옆으로 이제 넓히는 수평 증축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보기에는 좀 요즘에 선호하는 그 모양새는 아니죠. 요즘에 이제 층수가 좀 높은 아파트들을 선호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이제 고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층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리모델링 개요를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걸로 이제 행위 허가 총회 할 때 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세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사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롯데건설에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비 안 올려주면은 공사 그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해가지고 공사비가 일정 부분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얼마까지 올려달라고 하냐, 이제 900만원대까지, 거의 1000만원대까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이제 협상이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만원대 이상 공사비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500만원대였거든요.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1000만원대 공사비 아니면 이제 공사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공사비가 올랐는데 리모델링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이제 이촌동에 현대아파트 현대맨션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로 조정될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900만원대 후반 공사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또 재건축 공사비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리모델링은 문제가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 없잖아요. 거의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고쳐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현대맨션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세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반 분양 세대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이제 공사비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냐 한번 보셔서 이제 그 매수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공사비가 현재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공사비의 한 두 배가량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두 배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